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브리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용 맛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브리시 다운로드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여기 표기한 부분, 자, maxon.net, 자, 여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해당 홈페이지에서요, 제품 클릭하시고, 자, 지브러시 클릭. 그러면 바뀐 화면에서, 자, 데모 버전 클릭. 자, 평가판 다운로드 나오죠? 자, 여기서 파란 버튼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쪽으로 연동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리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뭐 여러 번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클릭. 자, 우측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럼 폴더 열기 하셔도 되고,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럼 해당 실행 파일은 요거는, 프로그램을 직접 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니저,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브리시뿐만 아니라 맥선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 거기서 선택해서 할수 있습니다. 앱 화면이 이렇게 뜨면은 자, 여기 하단에서 지브리시 확인하시고 인스톨 클릭하고 자 보통은 최신 버전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리소스가 좀 부족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어더로 들어가서 9버전을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레이티스트 버전.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시고요. 참고로 지브러시는 예전에는 평가판 그러니까 무료 버전이 제공이 안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무료로 받아서 좀 써보시고 프로그램이 좀 쉽진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그다음에 데모 버전도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됐고요. 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실행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 뜨고 자, 본격적인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되겠고요. 자, 언어를 선택하실 때는 자, 잉글리시 합니다. 잉글리시 확인. 자, 그다음에 넥스트 쭉쭉 나가시면 돼요. 계속 넥스트. 넥스트. 설치하는 시간이 여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긴 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프로그램이 열릴 텐데, 자, 거기서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설치가 됐고요. 자, 여기서 바로 피니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큐멘트라든가 튜토리얼, 자, 뭐 웹사이트 연결, 자, 요런 거는 끄고 하셔도 되고 켜고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끄겠습니다.
피니시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강좌를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지금 두세 번 이상 이걸 해가지고 여기 안 뜹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무슨 화면이 뜨셨을 거예요. 라이트박스 요거 끄시면 자 여기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그 매니저 화면 요걸로 다시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연결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자 여기 보면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웠다가 다시 깔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하고 그럼 프로그램 바로 쓸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확인하시려면 프로그램 끄고 자 바탕화면에 ZBrush 자 아이콘이 형성된 거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평가판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실행을 해서 기본적인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로 ZBrush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뜨고 프로그램 위에 이제 큰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자, 요거는 이제 끄셔도 되는데 다음에 그 프로그램 껐다가 다시 켜면 계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자, 여기 톱니바퀴 아이콘 있죠? 요걸 클릭해서 항상 띄우지 말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띄우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끄시면 다음에는 재실행해도 안뜰 거예요. 자, 이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앞에 우리 시선을 가리고 있는 이 아이콘 뭉치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이제 다른 그 전문 강사들 보시면 초반에 이제 이걸 끄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걸 여기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면 껐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 우측 패널에 여기 툴즈에서 자 요걸 클릭하고 샘플 도형을 열어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해서 에디트 그 다음에 메이크 폴리메시까지 해서 기본적인 스컬핑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맛보기 강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은 조금 이제 설명할 것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 라이트 박스를 좀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반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그래서 자, 라이트 박스 켜시고 요게 더 편하세요. 처음에 할 때는 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샘플들 있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큐브.gpr 자 요거는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면요. 자 바로 이렇게 예, 큐브가 뜨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컬핑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클릭 드래그 하시면 조형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요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다가, 다른 걸로 이제 옮기실 때는, 자, 다시 클릭하고, 자, 큐브 말고도, 자, 여기 원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체나, 크리처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요런 건 이제 다양하게 뭐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스피어 자 스피어도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요걸 열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서 기본적인 맛을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화면 제어부터 해서 간단한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제어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제어를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스컬핑 예. 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그 도형만 여시면 스컬핑을 할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마우스 커서 보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자, 요게 이제 조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스컬핑이란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위에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스컬핑이 되는 거고요. 자, 오브젝트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자, 공간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전.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실 때는 화면 이동입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바탕 클릭 드래그 하시면, 자, 여기 이동이 되는, 자, 회전하고 이동.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대 축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게
Alt키를 누르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그다음 Alt만 떼시고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예. 다시.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Alt 먼저 떼고 드래그. 자, 그리고 확대 축소. 요게 조금 손에 익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요게 불편하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드래그 하셔도 돼요. 요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가 써오던 방식이 이제 요런 방식이기 때문에 자, 뭐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우클릭.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가 조금 더 손에 익었기 때문에 요거 방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화면 같은 경우는 자, 기본 스컬핑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칭 모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이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를 대칭 모드를 없애실 때에는 자, 요것도 단축키 X입니다. X키 누르고 자, 그러면 요 포인트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나오는 게 자, X키를 누르면 자, 한쪽만 작업을 할수 있게 예, 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작업하시길 권하고요. 그다음에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조형을 하면 지금 이 면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칠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드를 올려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측 패널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 자,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 클릭하고 자, 풀다운하면 여러 가지 메뉴도 나오죠. 자, 여기서 디바이드란 버튼. 자, 요거를 클릭하면 자, 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상단에 요 보면 액티브 포인트. 자, 요 개수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해상도 화면 해상도가 낮으신 분, 특히 노트북을 쓰신 분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액티브 포인트 요 개수를 볼 때는 안 보이시는 분은 자,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팝업으로도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폴리즈 해 가지고 2860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바이드를 올리면 자, 면의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고요. 자, 거의 4배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배 가까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그럼 화면에서 보시면 자, 이 면의 개수도 많아지고, 자, 그래도 자, 요 면의 단위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디바이드를 또 올려서 더 자세하고 부드러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스컬핑을 한번 보시면, 자, 브러쉬의 지금 사이즈가 또 조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괄호 누르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시려면, 자, 단축키 S입니다. S키 누르고, 자, 이렇게 띄우세요. 그러면 뭐가 뜨죠? 자, 여기서 S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브러쉬 사이즈를 훨씬 더 탄력 있게 예, 바꿀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상단에 보면 여기 또 있습니다. 드로우 사이즈로 보이죠? 드로우 사이즈. 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드로우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S키를 추천드립니다. S를 누르고 이렇게 S. 자, 그러면 사이즈 크게 큼직하게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하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자, 반대로 부피가 안쪽으로 패이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양각 혹은 음각이라고 그러죠. 음각. 자, 안쪽으로 패이는 거. 그 다음에 양각. 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자, 면이 조금 부드럽게 릴렉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디바이드가 많으면 조금 표시가 덜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디바이드 레벨을 자, 2단계로 낮추고 좀 거칠죠?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 키운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자,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게 기존에 했던 것들이 뭐 미술적인 용어로 쓰면 뭐 뭉갠다 이런 말 쓰죠? 뭉갠다, 릴렉스한다. 그 다음에 G브러쉬에서는 스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렀을 때 자, 좌측 패널 한번 보세요. 좌측 패널에 브러쉬가, 요게 스탠다드 브러쉬인데, 자, Shift를 누르면, 자, 스무스로 바뀌죠. 스무스 브러쉬의 단축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양각, 음각, 시프트, 네, 스무스. 자, 그 다음에 지브러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 초반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면의 개수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디바이드를 알려드렸는데, 이 면의 개수를 그러니까 프레임 구조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부분 여기 보이시죠? Draw Polyframe Shift F, 단축키 Shift F인데, 자, 이걸 클릭하면 자 면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딱 켰다. 그래서 디바이드 좀 낮춰볼게요. 자, 초기 단계 1단계로 낮추면 자 되게 러프한데,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외우시고요. 자, 요런 그러니까 면의 구조, 개수, 자 이런 것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시면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3D 분야는 특히 그렇고요. 보통 와이어 프레임 뭐 이런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라이트 박스를 켜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사람 얼굴이나 다른 크리처 자 이런 것도 자유스럽게 재미있게 작업할 요소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돌릴 때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보면 좋아요. 지금 보면 딱 정면인데,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정확하게 요 위치를 잡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면의 기준. 그러니까 요거는 하실 때 돌리다가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바탕 클릭 드래그해서 돌리면 딱 스냅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측면, 완전 정면. 자, 이거 바닥이죠? Shift 드래그. 그 다음에, 반측면도? 아, 반측면은 안 되는구나. 자, 반측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요 인체 각상 있죠? 사람 각상, 여기.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특정 부위에, 그러니까 딱 반측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요를 돌리다가도 요 정면을 볼 때는 자 정면 여기서 딱 클릭하면 정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하다가 보면 화면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축소를 한다거나 특정 부위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이렇게 그러니까 포커스라 그러죠. 딱 맞춰서 볼 때는 단축키 F로 누르면 돼. F로 누르면 자 이렇게 앞으로 딱 보죠. F. 그러니까 화면이 사라지거나 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C에 대한 것도 알면 좋습니다. 자 지금 요 크리처 이외에 바닥을 보시면 자, 그리드라고 그러죠? 바닥의 평면 구조가 보이는데, 자, 요것도, 단축키 P를 누르면요. 그니까, 원근법이 제거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P, 그러니까 원근법이 들어간 거, 들어가지 않은 거.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자, 원근법 모드보다는, 요걸 제거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죠. 정확하게 딱딱 보면서, 반대쪽 공간도, 위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펙티브, 그 다음 뭐, 와이어 보기, 디바이드, 자, 요런 기본적인 개념 설정들을 알려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브러시에 대한 속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툴은 아주 막강하고, 그,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초반에 어렵기 때문에, 생소하고, 적응하는 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점토 모델링. 이런, 실제로 이런 걸 수작업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목도 쌓이고, 스킬도 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그러니까, 여기 기능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되게,
멋지고 놀라운 기능들이 많은데, 그걸 초반부터 막 많이 익히려고 하신다기보다는, 감각적인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능 위주보다는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더라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좀 감각을 익히면서 기능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게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그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강좌들도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차근차근히 익혀나가면서 하시면 좋으세요. 3D 분야 솔직히 지버릇만 잘하셔도 어디 가서 뭐 경쟁력을 상당히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3D 모델러로서는 많이 쓰이기도 하고 지브러시를 따라올 만한 3D 툴이 크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하고 지브러시로 못 만드는 모델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그만큼 좋겠죠. 자, 설치부터 프로그램 소개, 그다음에 간단한 사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뵐수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